할렐루야,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. 오늘은 찬송가 347장 묵상입니다.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.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.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였노라 하니 아멘. 참으로 여호수아의 단호한 결단입니다.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. 그러나 우리들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합니다. 우리들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, 이것이 가장 행복자의 모습입니다. 오늘 찬송가에 보면은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만매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.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. 우리가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. 오늘도 여호수아 본받아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복된 날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, 감사합니다.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도 매 순간마다 기도할 때 주님이 곁에서 듣고 계심을 알고 믿음과 기도로서 승리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